여러분, 이거 아세요? 피를 흘리며 살아 숨쉬는 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라인 칠레의 해안가에선 조금 특이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파도와 함께 여러 개의 돌이 해변으로 밀려오는 풍경이죠.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돌엔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. 단단해 보이는 피부의 아래엔 근육으로 이루어진 내장과 장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. 보기만 해도 기괴하고 끔찍해 보이는 이 돌의 정체는 무척추생물인 피라칠렌시스입니다. 평소엔 해안가의 바위 아래에서 견고하게 붙어 평생을 살아가며 바닷물을 체내의 구멍으로 받아 주변에 돌아다니는 플랑크톤만 걸러먹고 배출하는 매우 느긋한 삶을 살아가는 녀석이죠. 사실 이 녀석은 태어날 땐 마치 올챙이와 같이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뇌와 근육 그리고 지느러미나 척삭 등의 상당한 고등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른 즉 성체가 되어 정착할 장소를 찾게 되면 자신의 몸에 있는 기관들을 스스로 소화해서 아예 퇴화시켜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심지어 자기의 뇌마저도 소화해 없애버립니다. 게다가 주변의 바위들과 동화해 포식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 피부는 특이하게도 식물성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죠. 동물 중에선 유일하게 섬유질을 체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특성은 식물로부터 수평 전파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성체가 된 후의 삶이 평생을 아무 생각 없이 바위에 붙어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해초나 마찬가지기에 매우 흥미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번식 방법도 매우 독특한데 이 녀석들은 한 개체의 정소와 난소가 모두 있는 자웅동체로서 상황에 따라 혼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성생식과 다른 개체와 수정하여 자손을 낳는 유성생식 모두를 사용해 번식합니다. 그리고 위장술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어수단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피라칠렌시스는 주변 바닷물보다 1000만 배나 높은 금속원소 바나듐을 혈액에 축적시켜 자신을 공격하는 포식자에게 독소 반응을 일으켜 방어작용을 할 수 있죠.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방어수단을 가졌지만 이 녀석만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포식자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인간이죠. 다른 바다 동물들에겐 독소로 작용하는 이 바나듐은 오히려 인간이 섭취할 땐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로 작용해 피라칠렌시스는 스태미너 식품으로서 사람들에게 별미로 통합니다. 주로 날 것으로 먹거나 양파와 고수 그리고 레몬으로 조미해 삶아서 먹는다고 하죠. 게다가 끔찍하게 생긴 외관과는 달리 주로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는데 스웨덴과 일본에도 수출된다고 합니다. 아니 이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냐고요?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먹는 해산물의 일종입니다. 아마 눈치 빠른 분들 중에선 지금 알아채신 분도 계실텐데 이 피 흘리는 돌 피라칠렌시스의 정체는 바로 멍게입니다. 우리가 아는 멍게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지만 앞서 말한 이 녀석의 모든 생물학적 특징은 멍게가 가진 특징들이죠. 우리가 먹는 개불을 보고 외국인들이 질색을 하는 것처럼 외관만으로 이 녀석을 판단하기엔 다소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. 그러니 만약 칠레의 해안가에서 피를 흘리는 돌을 보신다면 놀라지 마세요. 그저 맛있는 멍게에 불과하니까요.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, 물상식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